먹고 그때 아~ 야, 냄새 안 나게 또 음식물 쓰레기. 어머머머머머. 어머머머머. 근데 저거 안 버렸어. 얼리면 왜 안 버렸어. 너 오늘 나가야겠다, 얘들아. 우진님이 다 버려야죠, 지금. 쓰레기가 어마어마한데. 장난 아닌데? 배달은 이게 문제야.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요. 맞아, 제가 진짜 쓰레기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. 아, 배달을 시키면 그릇이 오면 차라리 좋아요. 맞아. 저것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아요. 그니까. 아, 씨. 야, 약간 미처 핏핏 들고 약간 가방 들고 런웨이 하는 거 같아서. 아니, 쓰레기 버리는데 런웨이를 걷는 느낌이네요. 아, 무슨. 너 이렇게 많이 마셨나? 맥주 캔이 꽤 있는데요. 거의 호프집 수준으로 나오는데요, 캔이. 아, 지금 걷는 촬영이 없어가지고. 어이구, 또 나와. 또 런웨이 한다. 와, 아니, 본능적으로 진짜. 다리가 나가네. 제가. 결혼하면 또 후련해, 집에 가면 또. 네, 지금 열일한 것 같아요. 그럼요. 아, 어떻게 순댓국 하나 먹고 저렇게 많이 움직이시는지.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식단이 나오네요. 이제 브로콜리랑. 시즌이 아닌데도 네. 식단 관리하는 거죠? 아, 근데 기본적으로 뭐 시즌이 아닐 때는 일반식을 뭐 한 끼 정도만 먹고요. 네. 나머지 두 끼는 그래도 다이어트 식을 먹어요. 근데 소금도 안 넣고 물로만 조리했네? 요리를 하면 그 과정을 다 알고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설탕,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에 삶거나 데치거나.